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면서 직접 실습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런 사례들을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을 배우기 전에 이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 취약점 분석, 그러니까 모이킹이죠. 모이킹을 하는 방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는 관점들이 좀 다르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악성 서버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지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안드로이드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발자가 이렇게 만든 앱을 이용을 해서 어떤 보안 위협적이 있는가, 예, 그런 것을 살펴본다 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을 우리가 환경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실습을 하기 전에 우선 안드로이드에 대한 그런 개론,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개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PC, 지금도 이제 윈도우즈 PC 사용자 대상으로 악성 코드가 많이 배포되는 것은 맞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에서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전체 악성 코드 비율에서 요 정도에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오피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인 PC들, 윈도우즈 사용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윈도우즈 사용자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어떤 브라우저에 통한 그러한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고 하는 그런 악성 코드들, 우리가 DBD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형태들이 이제 브라우저 형태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예, 안드로이드 대상으로, 그 다음에 뭐 자바, 어도브, 뭐 이렇게 PDF 이런 여러 가지 범용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악성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계속 뿌려졌던 어떤 EX 파일로 그냥 배포하는 형태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아직은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브라우저까지 다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도 여기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은 비율들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iOS 대상으로 하는 악성 코드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뭐두 가지 경우인데, iOS에 대한 것들이 연구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고요. 그 연구들이 부족한 이유는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돼가지고 iOS 대상으로 악성 코드들을 많이 만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카스퍼스키가 나온 그런 보고서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이 정도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보고서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를 이제 탐지하는 방법들은 PC 이런 악성 코드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EX 파일들을 악성 코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정적 분석, 그다음에 이제 동적 분석 이렇게 하면서 코드 분석까지 해서 수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동화 분석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분석하는 것도 이미 자동화 분석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거고 같이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자동 분석 시스템들이 나오고, 또 그것들을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를 좀더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오탑 여부들도 분석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신 러닝이라고 사용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업무적으로 좀더더 효율적으로 증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에 관련된 머신러닝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2019년도 그 사이에 이 머신러닝이라는 거를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이슈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이라는 파트는 이제 사람들이 진행하기보다는 우리가 머신러닝 기법으로 다 탐지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도 이미 있다,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백신 업체에서도 다 그렇게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들은 이 악성 코더들이 어떤 우회 기법이나
패킹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진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수동으로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룰들을 또 가져와서 이제 악성 코드 이 자동 분석기에다가 반영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 업무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더 이러한 악성 코드 탐지 그런 시스템들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기술로 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악성 코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앱을 통해서 배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스미싱을 통해서 유포를 합니다. 국내에서도 약 지금도 막 많이 스미싱을 통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지만은 약 한 2017년도, 2016년도 그때부터 많이 배포를 하고 있죠. 이때가 이제 국내에서 안드로이드 폰들이 많이 배포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 의식이 없었던 때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악성 코드들이 이걸 노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많이 사실 감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악성 코드들을 막 뿌리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이제 뭐 우리가 캠 사칭 같은 거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캠 영상 같은 거를 찍게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그것들을 유포한다 하는 협박의 그러한 스미싱 형태들도 많이 뿌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용자들의 그런 주소록 같은 경우들, 우리가 이 폰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연락처들이 있어요. 고객 연락처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면은 굉장히 큰 이득을 나오겠죠, 악성 코드들은요. 그래서 스미싱 방법으로 유도를 합니다.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앱이 설치가 돼야 하는 겁니다. 뭐 예전에 안드로이드 자체에 그런 기기 취약점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URL 주소만을 가지고 이제 앱을 배포하는 그런 취약점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적은 사례이고, 사실 그거를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딱 환경들이 맞춰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 코더들이 그것을 감함을 해서 그런 확률적인 적은 것들을 감함을 하서라도 배포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확률이 높은 것들은 역시나 스미싱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링크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링크에서 APK 파일들이 다운로드 받으면은 그것을 실행을 한 거죠. 설치를 합니다. 근데 설치를 할 때도 이것을 참 잘 유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도를 할 때는 이렇게 택배 배송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석 선물 뭐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불편 신고했던 것들, 뭐 나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혹시 뭐 이런 민원이나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나 이런 것들, 그 다음 불법 방 단속 대상 적발, 그래서 요것을 만드는 그런 문구를 만드는 사람도 되게 조직적으로 되게 잘 만듭니다.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쪽으로 머리가 좋다 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고 난 뒤에 설치가 되면 바로 즉시 CNC 서버 쪽하고 접근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배포에는 짧게는 뭐 1시간, 길게는 며칠 후에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앱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사용자들이 지우더라도 뒤쪽에서 이제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 파일들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CNC 서버 쪽하고 접근을 해가지고 개인 정보들을 가져간다거나 이제 화면들을 캡처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모바일 캠을 장악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기능들이 이제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이제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이제 이슈됐던 것이 예전에 포켓몬고라고 해가지고 게임이 있었잖아요. 위치 기반 게임이 있는데 굉장히 잘 됐었죠. 그때 당시 굉장히 유행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2016년인데 이때 악성 코드들이 많이 배포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런 배달 앱들 같은 경우나 어떤 우체국 앱 같은 걸 하다가 이제 게임 쪽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게임 앱에다가 악성 코드들을 집어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플레이스토어에다가 등록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점 그게 강화가 되면서 지금은 많이 필터링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종종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앱에다가 이제 악성 코드 루틴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컨테지오 마인드, 컨테지오 미니 덤프라고 있는데,
요 사이트는 이제 어디냐면요. 저희가 밀라누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밀라누나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보안 전문가분이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사실 요 사이트에서 많은 앱들이 올라와요. 많은 앱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활동을 안 하십니다. 좀 아쉽죠. 계속 활동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를 한번 우선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이트인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업 미니 덤프 있고요. 그냥 컨텐츠업이라는 블로그 사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PC 악성 코드도 올라오고 여기에는 이제 모바일 악성 코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는 지금 현재 활동을 안 하고 계세요. 근데 그전 히스토리 정보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악성 코드 악들이 있어요. 특히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금방 제가 설명했던 것이 바로 이 포켓몬고 거거든요. 2016년에 올라온 건데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압축 파일 쪽하고 관련이 됐는데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압축을 해제를 할때 비밀번호 입력을 하게 되는 건데 보통 입력 암호가 임팩티드 666그 다음에 이 파일의 제일 마지막 번호 있죠? P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임팩티드 666P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압축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운로드 됐던 이 안에 있는 이 파일을, 이게 APK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쪽을 APK로 바꾼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 폰에다가 감염시키면 안 되고요. 나중에 뒤에 소개할 그런 가상 앱에다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배울 실습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악성 코드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뒤쪽에서 또한번또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이렇게 GitHub 쪽에 안드로이드 메레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악성 코드 샘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맞춰진 그런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체를 통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직접 온그 스미싱 그런 URL 주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좀 획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인 추천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죠. 지인들한테 좀 물어봐서 스미싱 같은 거 혹시 온거 있으면은 URL 주소 많이 줘라.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직접 그런 URL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축 URL 서버나 그런 것들을 만드셔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단축 URL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을 하는데 단축 서버들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 악성 코드들이 보통 이제 스미싱을 할때 앞에서 저희가 스미싱 그런 URL 주소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다 단축 URL로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단축 URL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이 악성 코드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버들을 내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악성 코드들이 이것이 사용을 해요. 그 서버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 단축 URL에 대한 본문 실제 링크가 여러분들 서버에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모아지는 게 보이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악성 코드들을 이제 수집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제 지인이 뭐 그런 식으로 수집을 해서 이제 논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샘플들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석을 하다 보시면은 뭐 최신 앱뿐만 아니고 이전 앱들도 분석을 하면은 그 유형들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나 그런 것도 배우는 것도 충분히 학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 앱부터 하나씩 좀 이렇게 분석해 나가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실습을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또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